KTA 2024에서 눈물의 여왕, 새로운 신기록 수립, 수현과 지원이 주된 이유일까? 최근 열린 KTA 한국 드라마 어워즈 2024는 수많은 유명 스타들이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는 바로 영화 눈물의 여왕이었다. 이 영화는 흡입력 있는 줄거리와 더불어 도주연 배우 김수현과 김지원의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기록을 세웠다. KTA 2024에서 신기록을 세운 이 작품이 과연 김수현과 김지원이 주된 이유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눈물의 여왕, 심리 드라마의 새로운 기준. 눈물의 여왕은 한 여성의 인생에 닥친 중대한 사건과 그로 인한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심리 드라마다. 영화는 첫회부터 관객을 사로잡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영화의 독특한 각본과 감성적인 연출이 돋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이 작품이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주된 이유는 김수현과 김지원 두 배우의 완벽한 조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수현과 김지원 성공의 비결은 그들의 케미. 눈물의 여왕의 성공을 이끌어낸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김수현과 김지원의 환상적인 연기 호흡이다. 김수현은 그동안 여러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다져온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캐릭터의 깊은 내면을 완벽히 표현해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의 깊이를 보여주며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김지원 역시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극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두 배우는 단순히 외모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한 연기력으로 관객을 몰입하게 만들었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케미는 스크린을 넘어 홍보 행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두 배우는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와 인터뷰에서 함께 등장하며 팬들에게 친근함과 설렘을 선사했다. SNS를 달군 두 배우의 달콤한 케미. 김수현과 김지원은 단순히 스크린에서만 눈부신 호흡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홍보 행사에서도 이들은 팬들을 위한 달콤하고 다정한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두 배우는 함께 촬영한 사진들을 SNS에 올리며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고,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는 추측과 기대를 이어갔다. 특히 그들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미소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이들이 실제로 연애 중이라는 루머까지 돌았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상의 영향력은 단순한 팬들의 관심을 넘어섰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모습은 영화 속 캐릭터의 감정을 현실에서도 이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이는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KTA 2024에서의 대기록 김수현과 김지원이 중심에 있다. 눈물의 여왕은 KTA 2024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상을 휩쓸며 그해 가장 큰 수확을 거둔 작품으로 기록되었다. 김수현은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그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김지원 역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 영화는 최우수 드라마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으며 2024년 최고의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두 배우의 연기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시너지 덕분이었다. 그들의 캐릭터 해석과 감정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팬들과 비평가들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 눈물의 여왕. 이 남긴 영향과 두 배우의 새로운 도전. KTA 2024에서의 성공은 김수현과 김지원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이번 영화로 인해 연기 인생에 있어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다. 특히 김수현은 여러 해외 영화 제작사와의 협업 제안을 받았고, 그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지원 역시 다수의 광고 계약과 드라마 제안을 받으며 차세대 톱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 두 배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워졌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그들이 보여준 감성적인 연기와 깊이 있는 캐릭터 해석은 영화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이들의 자연스러운 케미는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김수현과 김지원 그들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 영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김수현과 김지원의 관계는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KTA 2024 시상식 이후 두 사람이 함께한 순간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과 자연스러운 미소는 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실제 연애 중이라는 추측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두 배우는 이러한 루머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자신들의 연기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여전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 눈물의 여왕의 성공과 그 이후 KTA 2024에서 눈물의 여왕 이 기록을 세운 것은 김수현과 김지원 두 배우의 연기력과 그들의 특별한 케미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이번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팬들과 대중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명작을 만들어냈다. 두 배우의 향후 활동은 물론 그들이 함께하는 또 다른 작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KTA 2024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김수현과 김지원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기록이 더욱 기대된다. 제시, 팬이 폭행당할 때 현장을 떠났다는 논란에 대한 개인 어티슨 반응. 가수 제시가 팬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11일 JTBC의 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 팬이 제시의 지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제보자는 9월 29일 새벽 서울 압구정의 한 골목에서 제시를 우연히 만나 사인과 사진을 요청했으나 제시와 함께 있던 한 남성이 그를 막으며 영어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시는 이에 개입하여 사과하고 정중히 사진을 거절했으나 제보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또 다른 남성이 갑자기 그를 공격해 아무런 경고 없이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범죄수사대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폭행이 시작된 후 제시의 일행이 가해자를 제지하며 싸움을 말리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시도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뒤로 물러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제시 일행이 모두 떠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18세 미성년자인 제보자는 제시가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떠난 것일 수 있지만 정말 실망했다. 영상을 봐도 그녀가 그냥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를 연예인으로서 존경했지만 이번 사건 이후로 많은 존경심을 잃었다. 고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제시와 그녀의 일행을 근처 술집에서 발견했으나 가해자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시와 그녀의 일행은 가해자의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시의 소속사를 방문했을 때 소속사는 가해자가 제시와 관련이 없으며 제시와 가까운 프로듀서의 중국인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소속사는 사건 후 약 10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10일 피해자가 다시 경찰서를 찾았을 때 경찰은 아직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프로듀서는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제시는 폭행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 제시에게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제시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시의 소속사 법률 대리인은 제시는 폭행 사건에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처음 가해자를 만났을 뿐이다. 만약 피해자가 제시가 가해자와 연관이 있다고 믿는다면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사를 맡은 강남경찰서는 제 씨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다음 주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제 씨가 팬이 폭행당할 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도 제 씨한테 실망했어. 어떻게 그렇게 그냥 걸어 나갈 수 있지? 비록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거라도 팬에게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엄밀히 말하면 제 씨는 잘못한 게 없지만 그래도 팬에게 사과는 해야 한다. 팬이 맞고 있는데 현장에서 도망가는 게 뭐냐? 와, 진짜 뭐하지? 제 씨, 너무 실망스럽다. 유유상종이네. 그냥 걸어 나가는 거 봐. 정신 나간 거 아냐. 팬이 맞고 있는데 방치하는 건 진짜 별로다. 다른 여자친구는 말리려 했는데 제시는 못했나? 웃김. 와, 제시가 왜 저러지? 팬이 맞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망가다니. 연예인들이 팬을 그저 돈 줄로 보는 건 알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냐? 제시는 원래 관심 없었는데 팬을 때린 가해자보다 더 욕먹을 일이 있나? 가장 큰 문제는 팬을 때린 그 남자지만 제시도 그냥 보고 있다가 떠났잖아. 팬을 때린 그 남자를 말리려고 했어야지. 제시가 팬이 폭행당하는 사건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인 어티스틸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서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 그리고 팬에 대한 책임감과 도리 문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게 만듭니다. 첫째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시가 팬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개입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는 점입니다. 많은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모습에서 애정과 존경을 느끼며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시가 그 순간에 팬을 돕기보다는 떠난 것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제시가 자신의 팬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그녀에 대한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둘째로, 연예인은 자신의 팬을 보호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시가 그 순간에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녀가 자신의 팬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팬과 연예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예인이 팬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제시가 팬이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보인 행동은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이 사건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깊이 있게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은 대중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해석될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제시가 팬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현장을 떠난 것은 대중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제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팬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럴 때 제시는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로, 제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방어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제시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팬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시는 자신의 안전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 폭행의 상황이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팬이 상처받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여전히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 어티스틸린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제시의 이번 사건은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시의 행동은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으며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연예인과 팬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케이너티 신틸린 제시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연예인들이 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시가 앞으로 팬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팬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팬들은 연예인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싶어 하며 제시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연예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팬과 연예인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제시가 이번 사건을 통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아이돌이 자신들을 위해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제시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연예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